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. 오늘은 바로 멘티스 시림프 이 샹티스 친구에게 탈피 축하 기념 겸사 영양식으로 줄 생물을 준비했는데요. 바로 어떤 것이냐. 자 짜잔, 바로 이 친구는 제가 횟집에 지나가다가 너무 싱싱해 보여서 한 마리 얻어온 흰다리 왕새우입니다. 자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조금 힘이 많이 빠졌었는데 제가 이거를 사오고 나서 해수왕에 넣어놨는데 너무 팔팔해졌어요. 진짜 더 팔팔해졌습니다. 자 탈피를 하고 나서 색이 조금 더 초록색으로 된 것 같은 느낌이죠. 좀 약간 밝은 느낌이에요. 바로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다가 사냥이 조금 힘들 것 같으면 다시 빼주도록 할게요. 뾰라랑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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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역시나 들어가자마자. 와! 들어가자마자 역시나 예상하는 대로 분진이 일으키긴 하는데, 우리 멘티스 시림프가 잡고 끌어가는 게 아니라 왕새우가 혼자서 유영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. 조금만 더 지켜보고 만약에 힘들다면 먹이긴 해야 되기 때문에 냉동을 한 다음에 먹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이대로 지켜볼게요. 멘티스 시림프도 약간 크기에 압박이 돼서 그런지 섣불리 다가가서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. 약 30분이 흘렀는데도 왕새우의 크기 압박이 돼서인지 사냥할 엄두가 안 나나 보네요. 조금 아쉽지만 제가 냉동을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. 냉동을 시킨 후에 다시 줬습니다. 와 이제서야 멘티스 시림프가 반항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먹으려고 하네요. 자, 이 왕새우를 하나만 먹으면 제 생각에 한 일주일은 거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흡수가 다 되지 않나 싶어서 입으로 이렇게 찢어서 먹어야 될 텐데.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멘티스 시리프 상형, 그 다음에 상어 알을 예약을 하고 왔는데 사실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른다는 말에 조금 기다려야 돼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하차 우리 여러분들에게 상어 알이나 멘티스 시리프의 상형, 물고기 상향하는 그런 영상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략 한 달 정도, 짧아도 한 2주 정도 있으면 몸이 마를 줄 알았는데 위에서 보면은 몸이 다 말라서 원래 본래의 색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야. 자세히 보시면요 펀치를 하다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속살이나 부드러운 다리를 자기 입으로 직접 찢어서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계속 물고 땡기고 물고 땡기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? 자, 제 생각에 이거 다 먹으려면은 최소 며칠이 걸릴 것 같은데 펀치를 해도 소용없죠? 그래도 열심히 먹으려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대견합니다. 제가 원래 제 멘티스 시림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아, 이 친구도 아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. 저번에 잘 안 보였었는데 요번에 다시 보니까 아예 생기지 않았고 더 놀라운 거는 지금 다리가 하나가 더 생겼네요. 저기 화살표 가리킨 부분, 이 연한 부분 있죠? 원래 이 다리도 살짝 끝에가 좀 잘려 있었었는데 이제 보니까 생겼어요. 그리고 여기 앞발이 있었어야 되는 자리를 조금이라도 바뀌었을까 보았는데 바뀌지 않았네요. 열심히 먹고 있는데 지금 등갑을 뚫고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못 먹고 계속 다리들만 뜯어서 먹는 모습입니다. 어? 물고 어디 가는 걸까요? 아 먹기 좋은 부분을 찾는 거구나. 오 제가 잠깐 물건을 치우는 사이에 저 친구가 또 달려들려고 했었어요. 무서워. 와 다시 출근해서 오니까 물이 굉장히 탁해져 있네요. 친구가 제 생각인데 이 산호사 이 바닥재를 배다리로 딱 헤집었나봐요. 그래서 이렇게 물이 좀 탁해진 것 같은데 잠시 빼서 왕새우를 얼마큼 먹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친구가 펀치를 날렸는데 펀치가 안 먹히니까는
다리만 뜯어 먹었었는데 이제 다리로 모자랐는지 머리 쪽을 공략을 했네요. 오, 여기 다 물어 뜯은 흔적이 있죠? 어쨌든 되게 특이하기도 하루 지났는데 색깔이 좀 약간 붉어지면서 지금 냄새가 좀 많이 나요. 빼길 잘한 것 같은데. 자, 오랜만에 이제 몸도 말랐겠다. 한번 살짝 꺼내서 우리 멘티스 시림프도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잠시 신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빼보았는데요. 다리가 하나가 잘린 모습이 보이죠? 나중에 재생이 잘 되길 기원해봅니다. 자, 다음으로는 크기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친구들은 크기가 보통 20에서 30cm, 최대 38cm까지 큰다고 하는데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의 크기는 눈부터 꼬리까지 대략 14에서 15c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많이 많이 클 수 있는 애기라는 거죠. 자, 정면을 봤을 때는 눈이 진짜 이쁘죠. 그 더듬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벽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. 자,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간단한 신체 검사 마쳐봤고 요번 탈피로 인해서 영양 보충도 했고 더 성장하고 더 맛있는 거 먹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. 안녕. 오, 주인 의식?